고양 은평선을 포함한 고양시 관련 광역교통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철도와 도로 등 주요 사업 내용을 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항과 삼송, 지축 등 택지 개발로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고양시. 창릉 3기 신도시 개발까지 진행되는 만큼 광역교통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고양시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LH는 간담회를 갖고 고양시 관련 9개 광역교통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우선 창릉 지구를 관통해 6호선 세전역과 고양시청을 연결하는 고양 은평선은 열차 규모를 늘립니다. 서부선과 직결시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1편성당 3칸을 4칸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03억 원을 투입해 주요 도로망도 개선합니다. 제2자유로 신평 IC와 한류월드 IC 모두 회전 교차로 차선을 하나 더 늘리고, 신평 IC의 경우 제2자유로에서 자유로까지 연결하는 램프도 신설합니다. 장항지구 인근 제2자유로 본선에는 빠르게 서울을 오갈 수 있도록 버스 정류장 설치를 추진합니다. 권역별 환승 시설도 확충합니다. 올해 3호선 원흥역에 환승 주차장 230면을, 내년엔 지축역에 360면을 설치하는데 176억 원을 투입합니다. 경의선 한국항공대역에는 2026년까지 100억 원을 투입해 환승주차장 100면을 만듭니다. 삼송지구 버스 공영차고지의 경우 새 부지를 찾아 내년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확정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관련 한강 교량 신설과 9호선 연장, 창릉지구 입주전 교통망 구축 등 주요 사업 지원을 대광위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진아입니다.